근데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곤할 정도로 끼어듭니다. 약간 자제시켜야 될 정도고요. 어머나. 그리고 시즌1에 비해서 강화된 것 중에 하나가 팀워크가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시즌2 멤버들이 단톡방이 있거든요, 저희가. 쓸데없는 톡을 너무 많이 보내요. 예를 들면 그냥 뭐 계속 뭘 보내요. 특히 지금 유시민 선생님이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셔가지고요. 어이구야. 시즌1 때는 폴더폰을 쓰셨는데 시즌2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서 안 떼고 계시고요. 이거 회원하기 힘든데.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이모티콘을 매 문장마다 꼭 달아서 보내주시는데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. 아이고 살짝 예 세 개 보낼 때 한 개 정도 물을 좀 드신다고. 예 어쨌든 단톡방의 활성화와 이 시즌2의 팀워크 시청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.